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압축팩 벨람으로 인사드립니다. 쇼스틴 재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기원입니다. 네. 더워요, 낮에. 많이 덥죠, 이제. 겨울옷 들어가고 이제 여름옷, 봄옷 다 나와야 되는데. 늘대가 있어야죠. 이거 저 롱패딩 이거 아직도 있고 네. 뭐 패딩 이런 정리해야 되는데. 요즘 시간 좀 남잖아요. 네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집을 굳이 넓히지 않더라도 옷을 버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드린 압축팩인데 잠깐 보여드리지만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겨울옷들이요. 아이고. 들어가야 봄옷하고 여름옷이 나와서 이제 여기에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옷만 냈나요? 더 문제는 이불이에요. 이불. 밑에 이불 같은 거 보면 우리 솜이불 같은 거 잘 덮었죠. 겨울에 네. 너무 좋았죠. 근데 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쿡쿡쿡쿡 쑤셔 놓으면은 네. 뭐 정말 이거 집에 문이 안 닫혀요. 문이 안 닫혀. 집에 있기가 싫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압축팩을 사용하면 공간을 저렇게 쫙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같은 패딩이죠. 롱패딩. 같은 거죠. 보세요. 제 손바닥 봐요. 이게 두께가 이만했죠? 자. 종이처럼 얇아졌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공간을 줄여들면 여기가 텅텅 공기순환이 막 될 그렇죠. 정도로 공간이 남는다니까요. 여기에 이제 반팔 봄옷들이 여기에 걸려야 될 거고 아래 보시면 이불도요. 붕성붕성하게 쌓아놓으면 이게 네. 지금 여기 세 개 이불이 야. 쿠션 이불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팍 가라앉았잖아요. 네. 아래 보면은 이렇게 해서 공간들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압축팩이 여러분 막상 찾아볼래니까 집에 어디 있지? 아니 없어. 없기도 하고 따로 몇 장 고르니까 너무 비싸. 따로 한 장씩 사면 네. 비싸요. 저희도 이불 넣는 사이즈는 장당 9,900원인데 맞습니다. 그 대형이 일단은 자. 6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대 제일 크고 전부 특대요. 지금 이렇게 보관하면은 이불장에 자리가 높이가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거 침대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그대로 이불 세 개를 네. 요 압축팩에 넣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대시고 누릅니다. 쭉 빨아들여요. 예, 내려갑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요. 이불은 꼭 여러분들이 압축팩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겨울에 다시 추울 때 덮을 때 솜이 두툼한 습기 제거 되죠. 차렵 이불이었는데 그렇죠. 세체가 다 들어갔어요. 먼지 안 묻죠. 이거 장마철에 잘못하면은 세탁소 또 갖다 나와야 되는데 쫙 내려갑니다 지금 보세요. 몇 가잖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내려간 것 같으니까 떼볼게요. 딱 떼고 뭐 잠글 필요가 거 아니에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네. 이렇게 대서 딱 떼도 안 빠집니다. 옆에 거랑 비교해봐요. 자, 어떻게 보거나 옆에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볼게요. 아니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불 세체인데 저 부피로 올려놓으려면 옷장엔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 위에 올려놓고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 한 4개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관해서 높이가 올라가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몇 층을 쌓아도 이불 뭐 7개, 8개 그냥 이렇게 보관하시면 편하시잖아요. 이불도 놓고 네. 옷도 지금 이렇게 물에 그러니까요. 담가놔도 될 만큼. 이게 뭐 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해도 네. 여러분이 일단 장마철 또 지나야 되고 하는데 정말 딱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두면 습기 걱정. 또 여러분 왜 그 장마철에 보면 눅눅해지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입을 때 세탁소 또 갖다 나와야 그 되잖아요. 곰팡이 쓴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이거 것도 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납작하죠. 쿠션 러그 이런 것도 넣어놨군요. 자, 네. 잘 보세요. 마술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에어팩을 넣어도 졸랐어요. 겨울에 쿠션 같은 거 다 이게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게 15개예요? 이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겨울 쿠션, 겨울 이불 완전, 이런 거. 완전 창고 대방출처럼 나오잖아요. 정리 안 하면은 집이 좁아서 답답하잖아요. 자, 저희가 일단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따로따로 사시면요. 이런 전봇대 대형 거의 10,000원 돈이죠. 9,900원인데 그것만 따져보셔도 6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 장 따로 사시면은 이불형, 전보형 9,900원. 오늘 이것만 해도 6장이 가고요. 네. 끝나지 않습니다. 네. 또 이어지죠. 그럼 옷
또 넣을 수 있는데 사이즈별로 다 필요하시거든요. 지금 보시라고 그냥 한 벌만 넣었는데 네. 두세 벌씩 넣고 한꺼번에 압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옷 같은 거 넣는 거 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서랍에 넣으실 것도 필요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형 사이즈 챙겨드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옷걸이형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옷걸이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이거 아시죠? 애들 겨울에 입으면 왜 저 곰돌이처럼 막 풍성풍성한 거 옆으로 딱 접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지퍼 같아요. 요대로 그냥 옷자리에 걸어놓으면 요대로. 되겠네요. 그리고 겨울에 요거를 어떻게? 팡팡 털으면 다시 푹 올라와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습기 차단 되잖아요. 장마철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여행용 롤업도 6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마 좀 이 시기 지나가고 나면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생기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때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이지클릭까지. 자, 제가 다시 한번 구성 정리해드립니다. 장당 9,900원에 해당하는 이불용이 6등이 기본 들어가 있어요. 한 장에 9,800원. 9,900원까지. 그런데 그 6장 포함해서 지금 이걸 다 드리는데 38피스 챙겨드리는데 38,900원. 이게 바로 고경 쇼핑의 지금 이 타이밍에 드리는 쇼핑 매력이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전부 6장 드리거든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가져가셔야죠. 롱패딩하고 이불. 파카 같은 거 있죠. 두꺼운 거. 그거하고 이불은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정리하세요. 무조건 정리하세요. 네. 함께 사시면 가격 더 좋습니다. 고경 쇼핑에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전보 특대형, 그러니까 네. 이불이나 토퍼, 뭐 매트리스 들어갈 정도 사이즈가 전보 특대형인데 그게 6장이 가거든요. 그렇죠.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6장 드려도 38,900원이면 진짜 좋은 가격이에요. 왜냐면 장당 9,900원이니까. 한 장이 전보용은 9,900원. 어어. 근데 오늘 그것만 해도 6장. 그러니까 6구 이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 포함해서 지금 사이즈별로 다 챙겨드리는데 총 38종입니다. 38종 챙겨가신데 38,900원. 정리하시다 보면 소품 넣어놓고 겨울용품 넣어놓고 네. 또 옷 넣어놓고 맞아요. 이불 넣어놓고 이거 모자라면 모자랄지 이 정도 딱 챙겨가셔야 돼요. 스웨터류나 아니면 롱 패딩. 아~ 요즘 그 패딩류는 두께가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19벌로 한두 개씩은 거의 있잖아요. 그거 두세 벌만 걸려있으면 봄은 나올 데가 없대니까요. 저는 항상 옷장문이 열려있어요. 이불 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걸어뒀다가 보관이 잘 안 되면은 겨울에 다시 꺼내 입을 때 장마철 지나고 습기 차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탁소 또 갔다 와야 돼요. 드라이 한번 시켜야지 입지. 맞아요. 근데 이거 딱 압착시켜놔서 먼지하고 습기까지 딱 차단시켜놨다가 겨울 되면은 팡팡 털어가지고 몇 번 거꾸로 들고 털어주면은 또 붕성붕성 곰돌이처럼 돼서 맞습니다. 따뜻하게 또 겨울에 입고 일단 이불은 다른 거 몰라도 이불은 정리하세요. 이불은. 근데 이 이불은요. 저희가 매번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계절이 바뀔 때 그렇죠. 겨울이 들어갈 때 이럴 때 잠깐 우리 염경아 씨 말 맞더라. 제철 과일처럼 잠깐 보여드리는 가격 구성입니다. 그렇죠. 한 장당 따로 사시면 9,900원인데 저희가 그런 걸로 6장 포함해서 총 38종 물론 이지클립도 포함되어 있지만 종류별로 다 챙겨드리는 이 파격가는 예. 요 시즌에 챙겨가셔야 돼요. 요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이즈만 다른 데 가서 몇 개만 집어서 모아보세요.
이 가격 훌쩍 넘어갈걸요? 아, 몇 장만 집어도 5만 원 넘어갑니다. 저희도 지금 이불 담을 수 있는 전보용 같은 건 하나에 9,9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6장 포함해서 38피스고요. 이불도 넣으시고 매트리스도 넣으시고 겨울옷도 넣으시고 또 잃어버릴 것 같은 장갑, 목도리, 스키장풍 네. 이런 것도 싹 넣으셔서 집에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막바지요. 막바지예요. 이 지금 거의 여름 옷 나와야 돼요, 지금. 넣을 데가 없어, 반팔. 봄은 나와야 되는데 네. 이불, 뭐 아이들, 뭐 쿠션부터 해서 겨울 파카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정리 안 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또 싸놓고 사시죠. 밀어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일기 쓰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하여간 밀어두면 나중에 한 번에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의 기본은 어디다 놀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뭘 따로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공간을 확 줄여드리니까 진짜로 제대로 넣어보세요. 지금 상담원 연결은 어렵고요. 옆정원 씨랑 저랑 이런 제품을 딱 계절 바뀔 때만 살짝 인사드리기 때문에 또 5월 되면 만나기 쉽지 않듯이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네. 요맘때 네. 저희가 작년에도 방송했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좋은 가격의 이 구성을 한여름에도 여러분 방송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희가 한 적이 없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즌에 딱. 과일처럼 왔을 때. 그때도 살 수는 있겠죠. 하나에 9,900원씩. 그러니까. 장당 따로따로 사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묶음 구성으로 나와 있는 거는 딱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필요할 때만 저희가 딱 보여드리는 구성이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네. 공영쇼핑 단독 생방송. 홈쇼핑 중에서는 딱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곳은 오직 공영쇼핑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담원 연결은 어렵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동 주문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압축팩 세트는 딱 계절 바뀌는 요맘때만 기획해서 방송을 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필요하니까 약간 공동구매 형식으로 맞아요. 공용 쇼핑 단독 생방송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큰 거, 그러니까 이거 이불 들어가는 전보형 같은 경우에는 예. 고용 쇼핑에서 한 장에 9,900원이에요. 만 원 돈 하잖아요. 밖에 그럼요.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6장. 그리고 뭐 서랍용으로 들어가는 중형, 의류용 또 대형 두 장 가죠. 옷걸이용도 클립, 있고. 또 네. 전용 클립 20개, 20개. 네. 옷걸이용 대형 두 장. 여기에 패딩, 롱패딩 들어가거든요. 쫙쫙 두 벌, 세 벌씩 해가지고 쫙 압착시켜서 보관하시고 네. 나머지까지 롤업까지 하니까 야, 38,900원. 이게 사이즈별로 다 필요해요. 그냥 이불 넣는 건 이불 넣는 게 필요하고 소품 넣는 건 소품 넣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서랍에 넣는 건 서랍에 넣는 게 필요한데 맞아요. 또 옷걸이형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써보세요. 자, 제일 비싼 거를 써볼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불 우리 집에 제일 두꺼운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납작하게 압착이 잘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니까. 이불은 우습게 되고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그 에어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돼요. 이런 맞아요. 것도. 이게 안에. 접으면은 이렇게 빵 부풀듯이 네. 옷장 안에서 이렇게 높이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쓸 때는 진짜 잠도 나고 수정감이 좋은데.
접을 데가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는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리고 이거 보관 잘못하면은 아, 못 쓰는구나. 1년 후에 쓸 때 곰팡이 먹거나 습기 잘못 먹잖아요. 그거 세탁소 보내도 잘 못 쓸 때 있어요. 아, 아깝다. 그러니까 아예 딱 습기 차단, 먼지 차단, 압착까지 쫙 납작하게 해서 보관 용이하게 하다가 나중에 쫙 펴가지고 팡팡 털어가지고 이불도 덮고 롱패딩도 다시 겨울에 입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경제적이죠. 네, 그러면 집에 그냥 그 순환되는 공간이 착착 나올 겁니다. 겨울 이불 6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전보 특대형이 무려 6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당 네. 가격이 9,900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 이렇게 가격 조건이 좋은 건 딱 요 시즌 잠깐 공용 쇼핑 단독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쇼핑에서 네. 반드시 사야 되는 아이템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채널 잡으셨다면 압축팩은 여기에서. 여기서. 특히 이유가 있죠. 쇼핑에서. 왜냐면 이걸 1년 내내 팔긴 팔아요. 예. 전보특대형 이불 들어가는 거 공용 쇼핑에서도 한 장씩 사시면 9,900원인데 딱 요맘때쯤에는 저희가 이지클립 포함해서 38피스 전보특대형이 무려 6개가 들어가 있는 38,900원. 한 장당 9,900원인데 그렇죠. 딱 요맘때 공용 쇼핑 단독 생방송으로 38개 가져가신데 38,900원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채널 딱 돌리다가 뭐 하나 봤는데 네. 아유, 안 그래도 나 지금 옷하고 이불 정리했어야 되는데 요렇잖아요 집이. 지금 하시라고요. 이 가격하고 구성 보셨잖아요. 이제 날이 온도가 더워져서 뭐 찌개도 한번 안 데워 놓으면 저녁이 쉬워요. 쉬워요, 맞아요. 온도가 맞아요. 올라가서 이런 거 파카 이제 이런 롱패딩 입을 일이 거의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여름 옷 봄옷 나와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럼 이거 어디에다 걸어요? 집은 한정돼 있는데. 아니 공간이. 근데 이 상황이 우리 집보다 뭐 별반 다르지 않죠. 더 나쁘면 나빴지. 그 이불. 이불 말고. 겨울에는 좋죠. 이 솜이불. 네. 근데 이게 넣어놓자니 붕성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네. 봄옷, 여름옷 나올 때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드리는데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새로 장을 짜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보관을 압축팩에 하고 아, 좀 떼어볼까요? 어, 이거 붙으니까 보호색깔 참 보다. 공간이 이렇게 이만해. 달라지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손이 다 펼칠 정도로 두께였는데 이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입으려면은 팡팡 털어서 요거 딱 요거 한 번 쓰는 거 아니고 매년 쓰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거 의리용 오늘 요것도 다 드리는데 요게 이제 봄옷하고 여름옷 반팔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걸려야 되거든요.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이불도요. 아우, 이게 시원해. 지금 세 채. 네. 겨울 이불 세 채입니다, 이게. 네. 이거 세 채 요렇게 정리 안 해 놓잖아요. 이만큼 붕 떠서 이만큼 올라요. 보통 문을 힘으로 이만큼. 닫으세요. 이렇게 다 펼쳐 놓으면.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보여 드릴게요. 네. 요렇게 납작하게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불도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매트리스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정리 좋죠. 네. 이게 푹신푹신하고 참 좋은데 네. 이게 보관이 잘 접혀서 이렇게 얇게 되지가 않으니까 요런 데 그냥 딱 넣으시고 여기 이렇게 그냥 딱 갖다 대시고 빨아들이세요. 자, 갑니다. 쭉 내려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소기 다 있으시죠? 그럼요. 예, 쭉 내려갑니다. 청소기 갖다 대시면 돼요. 이게
집에서요. 보통 우리 애들 여기 앉아 있어요. 공간이 입구 업구가 이 위로 옷이고 이불이고 더 싸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에어 매트리스인데 지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쫙 이제 오 탄력 받았다. 더 내려간다. 네. 더 내려간다. 쫙쫙 내려간다. 엄청 내려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정도 됐나요? 자, 요것만 하고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옆에 하고. 예. 자, 비교 한번. 오. 이 두께를 보시면. 이야. 어떻게 보관하시게? 두께 우와.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아니, 높이가. 얘는 장에도 안 들어가요. 진짜 장에도 안 들어가요, 저런 네. 제품은.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또 팡팡 우와. 털어서 덮으시면 되고. 두께 차이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너무 좋다. 보이시죠? 오. 요렇게 습기 차단, 먼지 차단. 그리고 부피는 확 얇게. 줄었습니다. 요렇게 아까 옆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그렇죠. 느낌 차이가 확 날 거고요. 옷도요 잘못 보관하시면 계속 다시 세탁하시고 손질하셔야 되거든요. 여름 이제 뭐 습기 차고 장마철 지나고 하면은 또 꺼내 입을 때 세탁소 갖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습기 걱정까지 완전히 덜어도 드릴 테고. 그리고 지금 이거 볼까요? 이거 볼까요? 쿠션 같은 거 안고 네. 소파에서 영화 보시고 뉴스 보시고 좋았죠. 드라마 보고 좋았는데 자 마술 같은 거 한번 하나 둘 셋 네, 열어보세요. 자. 아이고 아이고 확 꼼꼼하기도 하다. 오 에어백 같아. 이 정도예요. 이런 거 베개 네. 겨울 이불 싹 보관해서 두시라고요. 이거 진짜 많아. 이거 몇 개지? 아까 열 몇 개 됐는데? 네 다섯 여섯 일곱 하고도 지금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엄청 들어가거든요. 창고 같아. 이거 하나에서. 근데 아까는 이 정도 그렇죠? 높이가 아니었잖아요. 이만큼이 다 들어갔어요. 이불 같은 거 겨울 이불 솜 이불 이런 거를 한 장에 넣으시는데 9,900원 하나에. 원래 하나에 9,900원. 근데 이게 기본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38,900원에 이거 포함해서 그렇죠.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영쇼핑에서 네.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까지만 드려도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만. 더 갑니다. 더 갑니다. 옷 같은 거 여기에 아이들 패딩 같은 거요. 지금 방송에서 보시라고 한 벌 넣었는데 이거 두 벌, 세 벌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괜찮죠. 쫙 해가지고 겨울 파카 딱 정리하시고요. 서랍에 들어가는 사이즈도 필요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니트 같은 거 이런 거 잘 보관해야지 늘어나지 않게 또 입으시거든요. 네. 습기 안 차고 먼지 안 차게. 네. 이렇게 서랍용 중형까지도 또 챙겨드리고. 와 옷걸이용도 있어요. 이거 자 뭐 이거 꺼내보세요. 이거. 아시죠? 입으면 곰돌이처럼 되는 거. 이거 막 어디 알라스카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건데.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걸어두면 자리 차지를 안 하잖아요. 옆으로 해서 요렇게. 옆으로 보니까. 그죠? 네. 이만큼도 챙겨드리기 자, 때문에. 보세요. 와. 요렇게 정리하니까 집에 옷장에 공간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쓰임새가 있어요. 이제 가방 안에 넣어도 되는 롤업도 6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끔 여행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이런 거 있으면 짐을 훨씬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 당연하죠. 사이즈별로, 용도별로, 그리고 이지클립 포함해서 38피스 챙겨드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불용이 장당 9,900원이거든요. 하나에 9,900원. 근데 이게 6개 포함해서 사이즈별로 용도별로 다 챙겨드리는 38피스 저희 38,900원 1년 내내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계절 바뀐 요맘때쯤만 잠깐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이불용을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주일을 써보셔도 되니까 우리 집 두꺼운 겨울 이불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결정하셔도 되니까요. 네. 자, 이 가격, 이 구성 다른 데서 못 보십니다. 못 보십니다. 단독이니까. 단독 생방송 네. 좋은 가격 원하시면 지금 선택해보세요.
그 끌어안았던 베개솜도 네. 아니 방석도 그거 넣을 데 없는 거 아세요? 제가 진짜 그래요. 아니 옷장에 베개솜이랑 쿠션 한 너댓 개 넣으니까 옷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이쁜 쿠션을 재활용 버리는데 나 버리는 거 요즘에 많이 나와요. 겨울 지나면은 그 차라리 둘 데가 없다고 아직 이쁘고 쓸만한데 그게 놀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재활용 거기 버리시는 분도 우리 친정 가면요. 네. 이불이 침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놀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차곡차곡 이불이 침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사람이 침대에서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어머니 소파에서 주무세요. 둘 데가 없으니까. 둘 데가 없으니까. 정리가 안 되면 그렇거든요. 네. 이게요 겨울에는 우리 좋잖아요. 두꺼운 이불 요즘 뭐 가볍고 잘 만드는데 그게 무게 높이가 그러니까 문이 붕성붕성 부피가 있죠 부피가. 근데 그거를 쫙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네. 압착시켜 놓으면 다음 겨울 추워졌을 때 딱 떼가지고 그냥 팡팡 털어가지고 딱 옷도 입고 이불도 덮고 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습기 차는 계절 되면 이불이든 옷이든 곰팡이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뭐 좀 쓴다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습기 차단도 공기 차단도 중요한데 더 깨끗하게 안전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저 쿠션 14개까지는 아니어도 14개. 저도 우리 집에 대충 세보니까 10개 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요. 겨울 이불 정리 안 하셨고 롱패딩 아직도 밖에 잔뜩 걸려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집에 공간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이불, 겨울 이불 두꺼운 것들하고 그리고 롱패딩 겨울 파카는 꼭 정리하세요. 꼭 정리해주세요. 근데 이거 얼마나 잘 되는지 내 이불이 되는지 매트리스가 잘 되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면 제일 비싼 놈으로 저희가 무료 체험해드릴게요. 한 장에 9,900원에 해당되는 제일 큰 사이즈 전보 특대형 이불용을 저희가 한 장을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해보세요. 지금 그게 6장 포함해서 총 38종 구성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집에 있다 보면 서랍에 넣을 건 넣고 걸 건 걸고 가방에 넣을 건 넣고 다 종류별로 필요한데 네? 38종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불 전보 특대형 한 장이 9,900원이에요. 근데 그게 6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집에 이불 제일 문제되는 이불 있어요. 두껍고 맞아요. 높이 이렇게 접어놔도 올라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손 빵빵한 애로 일주일을 제일 큰 거 전보용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시라고 무료 체험 드리니까 이불 집에 제일 큰 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따로 사시면 굉장히 비싸요. 어딜 가셔도 장당 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9,900원입니다. 저희도 9,900원인데 저희는 딱 요 시즌 예. 계절이 바뀌는 겨울로 들어가는 요 시즌에 잠깐 구성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필요하실 때 얼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연결은 어렵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정도가 아니라 직접 사용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거니까 네, 써보면 되잖아요. 무료 체험 믿고 일단은 좋은 가격일 때 확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널 찾으면 나로 정이 돼 쓴 좋겠단 말야 근데 오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에 다 물어볼까 어떤 옷도 어떤 곳 공부를 이렇게 나해 볼까 어디서 노를 선택했고 나눠 단위로 집중해 널 볼 때 나 숨이 제한 것만 같아 평소에 난 참겠어 Baby 그만 해이래 너의 마음속을 달려가는 중인데 Baby 이제 거의 다 왔어 가격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예. 뭐 매년 이맘때쯤 되면 어머님들이 밖에서 사시든 홈쇼핑에서 구매하시든 꼭 필요한 제품인데 저희가
정말 단독 생방송으로 엄청난 가격에 판매해요. 이불 한 장이, 이불 열 수 있는 게 한 장이 9,900원인데 그거 6장 포함. 그리고 나머지 뒤에 30, 한번 쭉 보세요. 나머지 그냥 덤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네. 겨울 이불 한 장을 해보세요. 저희가 일주일 무료 체험 찬스 있으니까요. 우리 집에 제일 크고 두꺼운 이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토퍼나 매트리스도 돼요. 에어매트리스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 정도 옷장 문이 저는 이불이나 쿠션 때문에 옷장 문이 안 닫혀요, 맨날. 그게 문제예요. 빡빡 넣어가지고 이게 튕겨 나가서 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롱패딩이 1인당 한 두 벌씩은 있잖아요. 그것도 비싸게 샀는데. 4인 가족이면 롱패딩 6벌 옷장에 걸려 있잖아요. 저는 따로 놓고 걸 데가 없어요. 저 4개 있어요. 그러니까요. 색깔별로.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네. 늘 말씀드리는 게 겨울 이불 두꺼운 것들하고요. 롱패딩, 파카, 점퍼 같은 거는 꼭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집이 넓어져요. 공간이 확 생겨요. 제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그럼요. 공간이 막 뻥뻥 슬리니까 아이고 더 할 거 없어, 더 할 거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겨울 양말도 넣었어요. 이거 막 털이 북실북실한 애들 있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네. 정말 압축팩 항상 사용하거든요. 너무 신나요. 우리 젊은 주부님들도 계시다면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막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생겨서 저도 사용하는데 정말 신이 나서 사용했는데 따로따로 사자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장마 오고 여름에 습하고 네. 하면은 그 비싸게 준 매트리스 겨울 이불 그리고 롱패딩 구스 다운 네. 이런 거 보관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습기 먹고 좀 먹으면 장마철 잘못 나면 네. 겨울에 입을 때 네. 세탁소 보내도 못 입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괜히 옷장만 차지하고 있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보관하시고요.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쫙 주는지 일주일 무료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요 가격과 구성은 저희 공용 쇼핑의 단독이기도 하고 네. 저랑 염정환 씨가 이거 매번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딱 요맘때만. 맞습니다. 요맘때만 방송하는 거예요. 자, 1년 내내 이렇게는 저희가 힘들잖아요. 네. 딱 일주일 무료 체험 찬스 이용하세요. 집에 제일 크고 두꺼운 이불 한번 직접 무료로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38,900원. 지금 기획 돼 있을 때 가져가셔야 돼요. 이불형 하나에 9,900원인데 6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25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체험도 가능합니다. 네.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일 비싼 걸로 무료 체험해보세요. 이불이 들어가는 점보 특대형 공영 쇼핑가 한 장씩 9,900원인데 이거를 무료 체험해볼 수 있는데 이게 몇 장이 이제 결정을 확보하시면 몇 장이 들어갔냐면 이게 6장이 준비가 있어요. 요것만 6장. 플러스? 오늘. 이제 32개가 뭐 들어가서 대형 의류용 들어가죠. 서랍용 들어가죠. 나머지 옷걸이용 또 들어가는데 다 포함해서 오늘 총 38종 구성이 38,900원. 이건 정말 이걸 따로 나중에 사시려면 얼마나 생각나시겠어요. 놓치면은 네. 자다가 속상해서 이불 걷어 찰 거예요. 일주일을 네. 집에 있는 제일 큰 겨울 이불을 한번 무료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휴 내가 그때 사길 잘했다. 그렇죠. 생각 드실 겁니다. 이게 미루면 더 이상 미루면은 갈 데가 없어요. 네. 왜? 이게 두꺼운 패딩하고 여름옷이나 봄옷, 여름옷, 반팔 다 나와서 걸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걸어놓냐고요. 아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유.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옆을 한번 볼게요. 자, 거의 비슷하게 걸어놓으려고. 심플하죠? 자, 이렇단 말이에요. 공간이. 봄옷, 여름옷 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반팔 걸고 하면 되는데 차이는 이거예요. 이렇게 보관을 하시냐.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차이입니다. 이거 제가 차이입니다. 손을 쫙 뻗을 정도의 부피잖아요. 그렇죠? 제가 손을 쫙 뻗을 정도의 부피잖아요. 같은 옷이잖아요. 같은 옷이 이렇게 주니까 공간을 보세요. 공간이 저기는 남아돌고 여기는 맞아요. 아. 입을 때는 다시 겨울에 팡! 팡! 털면 다시 부욱 따뜻하게 또 입으시면 되는 근데 거예요. 근데 옷은 그렇죠. 옷도 좋지만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거는 자. 어머님 지금 입을 어디다 보관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문제죠, 네. 이게. 아 우리 이게 작은 방 쓰는 아이들 어디다 옷을 보관할 거래요? 좋았죠. 따뜻하게 입고 네. 참 좋았는데 이렇게 보관하면 높이가 이불장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거 점보형 네. 하나에 9,900원인데 오늘 6장, 요것만 6장 한번 볼게요. 청소기 어떻게 되시죠? 달라지는지. 자, 이렇게 대시고 그냥 쭉 빨아들이세요. 공간이 집안에 옷장 안에 엄청 차이가 커질 겁니다. 보세요. 쭉쭉 내려갑니다. 먼지 차단, 습기 차단, 높이, 부피 쫙 내려가고 있죠. 보세요. 자, 요 정도만 해볼게요. 생방송이니까 그냥 바로 뗍니다. 뭐 더 줄이려면 뭐 잠글 것도 없어요. 더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지만 옆에 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두시겠어요? 높이만 보세요. 높이만. 지금 입을 제 채가 여기 들어간 거죠? 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더 쌓겠어요. 어떻게?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보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부피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게 보관도 가능한 그럼요. 겁니다. 이게 뭐 여름철, 습기, 장마철 다 지나가고 그냥 꺼내 입으시기만 하면 될 정도로 네. 습기 걱정까지 덜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마술처럼 한번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보세요. 필요해요. 이거 다 꼼꼼하게 되네요. 지금은 지퍼 같은데 한번 이렇게... 딱 여니까 와 올라오죠. 이거 한번 봐봐요. 부어봐요. 이게 한번 부어볼게요. 아유. 엄청난 개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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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엄청난 넘어간다. 개수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근데 겨울 집에 지나갔잖아요. 쿠션도 많고 베개에서도 좀 남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인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 장에 여기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9,900원에 한 장에 전보형 겨울 입을 넣는 거. 근데 이걸 6개 포함. 오늘 6장입니다. 6개 포함 이거 이 가격만 39,900원이어도 너무 좋은 건데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가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옷을 보관하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두 벌, 세 벌 이 안에 다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 파카, 우리 어른들 니트류 뭐 다 넣으시고 옆에 보시면 서랍에 들어가는 사이즈도 필요하잖아요. 네. 니트 같은 거 잘 보관해야지 좀 먹고 습기 먹고 그러면 이거 많이 못 쓰세요. 오래오래 몇 년 입으셔야죠. 맞습니다. 싹 보관하시고 네. 옆에 보시면은 입으면은 겨울에 곰돌이 옆으로 보면은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게 뭐야? 오징어 지퍼야? 이거는 또 옷걸이형이잖아요. 근데 이거 겨울에 딱 떼가지고 팡팡 털면 다시 부욱 그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습기 먼지 차단까지. 가방에 들어가는 여행용이 있는데 캐리어에 넣어도 되지만 저는 예전에 배낭에 넣었어요 이거를.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방에 들어갈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성 보여드립니다. 자, 정리하세요. 집안 정리하세요. 자, 오늘. 이불용 6개가 한 장에 9,900원이 6개가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사이즈별로 촥촥촥 챙겨드려서 총 38피스가 38,900원. 자, 요맘때쯤만 만나실 수 있는 공영 쇼핑에 단독 생방송 되겠고요. 네. 이불용은 일주일 무료 체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직접 한번 줄여보시고. 집에 제일 큰 이불 있으면 네. 한번 직접 무료 체험으로 해보세요. 네. 그리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시지만 요 타이밍은 제철 과일처럼 딱 있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딱 요맘때만 하는 요맘때만. 방송, 쉽지 않은 방송. 자, 지금 이 시간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난 제일 비싼 남자가 돼서 너를 가져서 어둠에 가려 숨겨져 yeah.
뒤리 순한 일은 올라왔지 덕덕 막힌 산이 숨 쉬었죠 바람 하늘 아래서 널 안아줄게 저 높은 태양처럼 뜨겁게 널 사랑할게 Oh baby 지금까지 내가 솔로였던 게 모두 너를 위한 거라고 이제는 억지로 자기 합리화 저는 사실 작년에 사용하던 거 똑같은 우리 브랜드 이제 그 또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호이님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아니,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좋아서. 이거 일회용인지 아셨어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네. 이거 그냥 계속 쓰시면 매년 쓰시면 돼요. 계절 바뀔 때마다 여기다 놓을 물건만 바꿔서 교체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일회용 아닙니다. 네. 이거 매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특히 이불용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이불렀다 여름 이불렀다 막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계속 잘 쓰고 있는데. 그럼요. 고용 쇼핑만 그 좋은 가격은 찾기 어려우세요.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지금 귤, 감귤, 카라향, 천혜향, 한라봉 드시고 싶잖아요. 지금 방송 안 나오죠? 네. 왜? 제철이 아니니까. 지났어요. 제철이 지났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계시는 기획 특가 생방송도요. 네. 지금 여러분들 막 6월달, 7월달 이때 정리하려고 찾아보세요. 저희 아마 방송 없을걸요? 아유, 저희가 딱 계절 바뀔 때, 이렇게 차가운 계절 들어가고 따뜻하게 해서 돌아올 때, 이때만 아주 짧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이죠. 그렇죠. 사실 1년 내내 사실 수는 있으세요. 낱개로 사시면,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단품으로 사시면. 이불, 네. 겨울 이불 넣는 제일 큰 거 전보형 보여드리죠? 9,900원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게 6장이 들어갔는데 그 가격만 해도 6호에도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포함 38종, 38종 구성, 이지클립 포함해서 38종 구성을 저희가 38,900원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고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갈 데가 없습니다. 겨울옷, 네. 롱패딩, 겨울이불 갈 데가 없어요. 일주일 무료 체험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제일 집에 크고 두꺼운 이불 일주일 무료 체험이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데요. 전 청소가 이렇게 신날 수가 없었어요. 정리가 공간이 확 좋아. 생기거든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으시고요.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무료 체험 기간까지도 이용해보세요. 저는 막 신나게 청소했거든요. 공간이 네. 막 빡빡 생겨서. 유명하신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네. 제가 한 경험 그대로 설명드리면 네. 이불, 겨울 이불하고 롱패딩이라도 좀 그것만이라도 해놓으면 집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겨울 이불, 저희는
아들만 둘에 저하고 아내하고 장인 장모님까지 한 집에 다 있어서 겨울 이불이 많아요. 아니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이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저는 부모님이 자주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퍼나 매트리스가 꼭 있는데 그러면. 그거 공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꺼운 겨울 파카, 롱패딩하고 겨울 이불 이것들만 정리를 해도 세상이 집이 깔끔해지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알죠? 네. 겨울 이불 접어놓으면 붕 올라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버리시기도 해요, 멀쩡한데. 그러니까요. 놀 데가 없어서. 아니면 우리 어머니는 침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침대 위에. 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 진짜 어느 때는 비 오고 습기 찬 날이 길어져서 장마가 맞아요 맞아요 이불이나 비싼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잘못 습기 먹고 좀 먹으면 세탁소 갔다 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하죠 세상 제일 아까운 거예요 보관을 잘못하면 진짜 속상하시니까 보관도 잘 해보세요 습기 차단 먼지 차단 네. 딱 겨울에 그대로 열어가지고 팡팡 털어서 이불 덮고 다시 롱패딩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쇼핑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정말 잠깐 계절 밖에 이때만 방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1년 내내는 못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필요하실 때만 잠깐 하는 거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 옷하고 봄옷이 나와서 걸려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거 롱패딩에 두꺼운 파카에 뭐 이 정도는... 모직에 아니잖아요. 이거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 집은 그렇게 옷 많은 편도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 집이랑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롱패딩하고 겨울 점퍼 같은 것만. 아이고 무거워. 이것만 처리를 하셔도 두께 한번 보세요. 제가 손을 다 펴야 돼요. 두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롱패딩이긴 하지 이렇게 따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입을 때는 여기 옆에 딱 열어가지고 다시 팡! 아이고! 팡! 해가지고 입으면 또 부욱 또 열어나고. 근데 이런 게 한 4개 걸렸는데도 공간이 이렇게 남아돌잖아요. 겨울 이불 3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압축 안 해놓잖아요. 겨울 이불이 어떻게 돼요? 아니 장에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못 그러니까, 들어가요, 장에. 자, 이렇게 그냥 어차피 똑같이 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지 마시고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그냥 여러분 요거 요렇게 대시고 청소기 그냥 이렇게 빨아들이세요. 자, 압착을 시켜놓고 하면은 여러분 좋은 게 여기가요. 일단 먼지 차단, 그리고 습기 차단, 공간, 부피. 이게 얼마나 편리하신지 하고 안 하고가 이게 천지 차이예요. 잘 되네. 자, 쫙 내려가죠. 이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외국 갔다 돌아올 때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사갖고 왔잖아요. 양털 이불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자, 뗄게요. 자, 이거 막 잠글 필요도 없어요. 옆이랑 비교해봐요. 어떻게 두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습기, 먼지까지 다 차단하는. 네. 이거 너무 높잖아요. 아.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습기 오고 장마 뭐 그럴 때 나도 그냥 이거 딱 열어서 그냥 꺼내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탁소 가지 말고. 되고. 마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술. 이거. 이렇게 납작한 게요. 자, 보세요. 한번 쭉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잘 되셨다. 쭉 올라오잖아요. 이야. 이게 얼마나 많은 게 여기 들어가 엄청 들어가있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14개나 있어요, 14개가. 엄청납니다. 이만큼. 아니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집에 쿠션도 많고 방석도 많고 이런 솜덩이가 많거든요. 이런 거 그냥 아우 야 버려. 그러지 마세요. 자, 얼마나 이렇게 아까워요.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전부 특대형 하나가 9,900원이고 이걸 6장을 드립니다. 기본. 그 외에 플러스가 가는 건데요. 전부 특대형 6장에 38,900원이라도 이거 가치 있는 쇼핑이고요. 또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릴게요. 자, 집에 제일 큰 이불 있으면 전보용 하나 써보세요. 네. 일주일 무료 체험 찬스니까 제일 두꺼웠고 제일 문제됐던 이불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데 이런 가격 조건은 아유 지금 있을 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8분만 딱 함께 하실 수 있고 지금도 전화 오시면은 상담원 전화 못 받고 계시네요. 자동 주문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순간만 스쳐도 막 쿵쿵쿵쿵 내 맘이 흔들려 shake it for me shake it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영상은 네.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이에요. 우리 집 더 많잖아요, 짐이. 그렇죠. 더 많잖아요. 인형의 쿠션에 네. 장난감에 롱패딩에 겨울 구스 다운에 여기는 세트라 짐이 별로 없는 거야. 깨끗한 집이죠. 네, 깨끗한 집. 우리 집은 방 하나만 털어도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소용없어요. 아, 거실 좀 넓은 붙박이장 큰 데로 이사 갔으면 소원이 없겠네. 아니, 소용없대. 만드세요. 만드세요. 우리 집을 그렇게 네. 넓게 정리를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겨울 이불하고 네. 패딩만 정리해도 얼마나 네. 넓어지는데요. 특히 이불이나 토퍼 저런 큰 U자형 베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필러 같은 경우에도 쓸 땐 좋은데 보관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다 보관하셨다가 아주 잘 보관되거든요. 습기도 네. 차단하고 공기도 차단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딱 쓰시면 되는 거니까 들어오시고요. 사이즈별로 다 필요하고 저 얼마나 빵빵한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아, 뛰어난 밀폐력 내구성이. 절대로 이래요 아닙니다.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올해 쓰시고 내년에 쓰시고 후년에 쓰시고 계속 쓰실 거예요. 저도 작년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가격하고 구성 개수를 보면 야, 이 방송 놓치면 진짜 자다가 이불킥한다. 속상해서. 생각난다. 따로 사실 수도 있어요. 전보용이 한 장에 이불 들어가는 게 9,9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그대로 가격이 좋은 편이에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대형 따로따로, 이불용 따로따로 사시면 만 원 돈은 그냥 금방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6장 포함해서 총 38종 구성이 38,900원. 요맘때만 만나실 수 있는 공룡 쇼핑의 단독 생방송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써보시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낌을. 일주일 동안 무료니까요. 제일 큰 거 전보용에 우리 집에서 제일 두껍고 큰 겨울 이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시간도 저희가 일주일 드리고요. 하다 보면 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아, 하게 돼요. 막 저도 겨울 쿠션부터 막 얼마나 제가 신났는데요. 싹 정리하고 집안이 싹 정리해주고 공간이 넓어지면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진짜.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은 네. 오늘도 낮에 꽤 덥던데 더 이상 더 미루시면 네. 안 돼요. 진짜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이제 4분 남아 있습니다. 내 꿈을 감춰 보내버려 나만
이런 제품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신데 가격이 이게 저희 공용 쇼핑 아니고는 진짜 쉽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이불 들어가는 거 제일 큰 거 전부요. 하나에 9,900원이에요. 요것만 해도 오늘 6장이 가고요. 네. 이게 그래도 꽤 두툼한 겨울 이불인데 6장이에요. 6장. 이거 이게 압착 안 해놨으면 붕 올라올걸요? 아, 놀 데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에 9,900원이 6장, 요것만 해도. 이거 플러스 쭉 이만큼이 가서 그렇죠. 38종 구성이 38,900원. 오직 네. 공영 쇼핑 요맘때쯤 만날 수 있는 단독 생방송 되겠습니다. 집안 정리 맡겨주세요. 공간 막 숭숭 만들어드릴게요. 자, 집에서 이렇게 오래 계시다 보니까 치워야 될 거 정리할 게 많았잖아요. 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이 가격인데. 네, 이 가격입니다. 예. 지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준비된 시간 다 돼서 인사드리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주문 완료해 주셔서 좋은 가격에 가져가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OVID-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같이 삽시다.